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은 행복 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 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최근 구독자 여러분들의 테스트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최고 사양으로 시스템을 맞추려고 하는 어느 구독자분의 요청을 바탕으로 테스트해본 내용으로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에이수스의 Z790 APEX 보드를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APEX 보드는 극 오버클럭 성향의 하드코어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보드인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화이트 감성도 한 몫을 한 것 같은데 뭐 어쨌든 CPU는 인텔 13세대 13900K를 사용하고 그래픽카드는 RTX 4090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왕 하는 거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에서는 펠릿의 게임락 RTX 4090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인데요. 메모리를 DDR5 6400을 쓰는 게 좋을지 DDR5 7200을 쓰는 게 좋을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RTX 4090의 성능이 좋다는 건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여기에 최근 나오기 시작한 DDR5 7200 메모리를 쓸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ADATA의 D5 6400 메모리에 또 테스트를 위해서 커세어 D5 7200 도미네이터를 따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제품 간 가격 차이가 꽤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성능 차이를 보여줄지가 궁금해지죠. 먼저 순수하게 RTX 4090과 게이밍 부분에서의 성능 부분이 궁금하다고 했기 때문에 게임 쪽의 차이점을 살펴볼 건데요. 펠릿의 RTX 4090 게임락은 뭐 저희 채널에선 처음 다루는 제품인데 뭐 요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디자인이겠죠. 보석바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뭐 굉장히 익숙한 디자인일 겁니다. 기본적인 부품들로 교체를 한 후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마크 테스트 결과부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보면 차이가 거의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점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그냥 동일하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겠죠. 또한 레이트레이싱과 DLSS에서도 영향이 있는지 살펴봤지만 뭐 보신 것처럼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럼 D5 7200이 망하는 그림인데요. 이미 RTX 4090의 성능은 뭐 D5 6400으로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메모리는 사실 그다지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자, 몇 가지 게임을 통해서 실제 게임에서 나오는 퍼포먼스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틀그라운드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4K 해상도에서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이렇게 보면 D5 7200은 그냥 가격만 비싸고 게임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요. CPU의 영향을 조금 더 받게 되는 QHD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 4K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던 것과는 다르게 QHD에서는 나름 유의미한 프레임 차이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9프레임 정도 더 높게 나오고 1% 로우라든지 최소 프레임에서도 더 높은 프레임을 기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게임에서는 어땠을까요? 히트맨3를 살펴보겠습니다. 히트맨3에서는 변인 통제를 위해서 DLSS라든지 레이트레이싱을 모두 끄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트맨3도 4K 해상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2프레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의미를 두긴 좀 그렇고 단 1% 로우 부분에서 D5 7200 메모리 시스템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QHD에서는 어땠을까요? 히트맨3도 QHD에서 평균 프레임이 5프레임 정도 올라가는 걸 볼 수는 있지만 배틀그라운드만큼은 아닙니다. 오히려 최소 프레임은 D5 6400이 조금 더 좋게 나왔고 반면에 1% 로우 부분은 D5 7200 쪽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모던 오페어 2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던 오페어 2도 4K 해상도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프레임 정도의 차이기 때문에 의미를 두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QHD를 살펴볼게요. 모던 오페어 2는 QHD에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보면 게임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에 따라서 이 차이가 클 수도
혹은 작을 수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CPU의 영향을 좀 받는 게임이죠.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에서는 4K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CPU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임일수록 메모리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QHD는 어땠을까요? 자, 이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플라이트 시뮬레이터가 원래 프레임이 잘 안 나오는 게임이라는 거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병목 현상이 너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 화면을 보시면 GPU 로드율이 거의 반토막이 나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프레임이 더 나오질 않아요. QHD라고 하더라도 뭐 4K 대비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RTX 4090과 어울리는 메모리 그리고 메모리 간 성능 차이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펠릿의 RTX 4090을 탑재한 시스템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이 그래픽카드에 어울리는 메모리라는 측면에서 D5 6400과 D5 7200을 비교해봤을 때는 게임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점이 그리고 QHD급 해상도에서 차이를 보여주는 걸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단순히 게임만으로 두고 봤을 때 D5 6400과 D5 7200의 가격 차이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투자 대비 효과 부분에서 아무래도 뭐 좀 드라마틱한 결과를 기대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은 아무래도 그래픽카드와 CPU 쪽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펠릿의 RTX 4090 게임락은 뭐 이미 잘 아시다시피 감성이 강점인 녀석이죠. 뭐 오늘 테스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DLSS라든지 레이트레이싱이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는 프레임값들을 보면 역시나 RTX 409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